네, 이달에만 AMC 주식을 2조 원 가까이 거래를 했네요, 김종 기자. 네, 최근 밈 주식에 대한 젊은 이제 투자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한국 예탁 결제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최근 미국에서 밈 주식으로 뜨고 있는 영화관 체인인 AMC 주식을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이달 들어서만 2조 원 가까이 거래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8거래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의 AMC 매수액은 1조 원 정도였고요. 매도액은 또 9,500억 원 정도였거든요. 때문에 이를 합친 거래액은 1조 9,6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 기간 해외 주식 중 거래액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최근 테슬라거든요. 네. 근데 이 테슬라 거래액의 3배를 웃도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애플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플보다도 15억 달러 이상 거래액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엄청나게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 공매도 세력에 맞서서 개미들의 반란을 주도한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의 투자자들이 이제 연초 게임스톱에 이어서 최근 AMC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올해 초에 AMC 주가가 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하순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이달 2일에는 62.5달러에 마감하면서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고요. 하지만 게임스톱 주가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AMC 역시도 쭉 오른 것만은 아니고요. 지난 3일에는 18% 이상 하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AMC 주가는 42.8달러 수준으로 3거래일째 하락세를 피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밈 주식 관련해서 개념 설명도 좀 하곤 했지만 요즘 워낙 자꾸 이제 이슈가 부각되니까요. 일단 MEME, 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뭐 대화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거기서 좀밈 주식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설명 좀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벌써 밈 주식에 대해서 한 세네 번 정도 다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입소문을 타고 몰린 종목을 밈 주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밈이라는 것이 재미, 뭐 유행 이런 키워드를 담고 있는데요. 밈 주식 역시도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유행처럼 모여가서 매수를 하고 주가를 올리고 수익을 내는 종목을 말합니다. 네. 앞서 올초 게임스톱 사태 때를 한번 되돌아가 그렇죠. 보면 뭐 게임스톱 사업이 크게 악화됐었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갑자기 크게 개선이 됐거나 아니면 뭐 사업에 엄청난 반전이 보였거나 네. 이래서 주식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네. 단순히 공매도 세력이 게임스톱에 몰리니까 이에 분노한 미국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야, 맞아요. 저거 우리 같이 사자. 이렇게 해서 우르르 모여가서 주가를 올렸고요. 네. 이걸 본 우리나라 투자자들 역시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모여가면서 말 맞아요.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면서 산게밈 주식인데요. 네. 이번 AMC 주식 역시도 게임스톱 사태와 사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네. 큰 이유가 없어요. 주가가 오르고 또 투자자들이 몰린 게요. 심지어 AMC 회사조차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최근 주가 상승이 우리 사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멘트가 이거였어요. 최근 우리 주가 상승은 우리 회사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기존 주식 투자자들은 이제 차트도 보시고 뭐 보고서도 보시고 실적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밈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땡땡땡 종목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먼저 글을 올리면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모이고 또 그게 점점 불어나면서 이제 주가를 상승하는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관심이 없던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까지도 모이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특히 게임스톱에서 시작한 밈 주식 열풍이 최근에는 AMC를 타고 헬스케어 또 IT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까 그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몰려가서 산다는 건데, 이러니 당연히 최근 이제 AMC에 대한 주가 급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투자자들은 뭘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밈 주심으로 주목받은 종목이 계속 주가가 오르기만 한다면 뭐 문제는 그렇죠. 없겠죠. 네. 근데 밈 주식으로 이 실적이나 사업과 관련된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재미나 유행, 뭐 입소문을 타고 오르는 주식이다 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또 변동성도 극심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높다. 이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한 외신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밈 주식에 대해서
뭐 밈 주식 올라타는 거는 개인의 판단이고 올라타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라탔을 경우에 2주가 지나기 전에는 꼭 매도를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밈 주식의 대표 주작격이죠. 그러니까 게임스톱, AMC, 뭐 블랙베리 등의 주가 흐름을 좀 분석해 보니까 주가가 크게 급등한 시점부터 평균 2주 안에는 20%가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실제 이 공식을 좀 게임스톱에 적용을 해 보니까 게임스톱 주가가 급등한 뒤에 7거래일 동안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이후 11거래일째부터 주가가 44%나 떨어지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AMC의 경우에도 처음 반등한 이후 9거래일째부터 주가가 무려 57%나 빠지면서 하락세에 들어섰는데요. 국내 투자자에게 이 2주라는 그 경고가 중요한 게 어느 부분이냐면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매수 대열에 늦게 합류한 다른 개미들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해외 밈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정보 전달도 느리고 또 들어가는 시점도 현지 투자자보다 느리기 마련이거든요. 네.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현지 투자자보다 높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뭐 유동성에 기반해서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유행처럼 투자할 때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투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